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책을 샀는데요. 두께가 이게, 오! 두께가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냐? 1000페이지가 넘네요. 1000페이지가 넘는.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논란의 오펜하이머는 아직 개봉 안 했죠. 그 전에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핵폭탄을 만든 핵폭탄의 아버지.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 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직물 수입상으로 성공한 독일 출신 유태인 이민 1세대 아버지와 이민 2세대인 예술가 어머니를 두고 190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뉴욕 에티컬 컬처 스쿨을 나와 1925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원자 구조를 연구했다. 1927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와 스위스 취리 과학센터 방문 연구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의 물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1930년대에 버클리를 미국 양자 물리학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로스 엘러모스 연구소 소장으로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지휘했으며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원자력위원회 일반 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다. 공상단 동조행위와 수소폭탄 제조 반대 발언 등으로 인해 FBI와 반미활동조사위원회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1954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보안청문회에 해부되어 비밀취급 인가를 취소당했다. 1963년에 린든 B. 존스 대통령은 오펜하이머에게 엘리코 페르미상을 수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를 복권시켰다. 1947년부터 1966년까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지내다 이듬해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캠브리지 시절 발표한 진동회전 밴드의 양자이론에 대해와 이체 문제에 대한 양자이론에 대해를 시작으로 막스 보든과 공저인 분자의 양자이론에 대해, 양전자의 존재를 예측한 전자와 양성자이론에 대해, 로버트 서버와 공동으로 중성자별을 연구한 별중성자 중에게 안정성 등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들은 현대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 등 여러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논문들이기도 하다. 저서로 핵무기, 과학, 전후 문학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모은 열린 마음이 있다. 자, 이렇게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간략하게 설명했었고요. 요 뒷부분을 보시면 원자 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서사시. 우리는 병 속에 든 두 마리의 전갈과 같다. 서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고 이는 세상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과연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자, 영화도 기대되지만 책을 엄청난 분량이라 언제 다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